관람에서 대한뉴스 동석영 특파원의 보도. 백마 28 전투단은 지호와 서남방 8킬로 지점에서 도깨비 6호 작전을 전개했습니다. 월맹군 2개대대를 처부시기 위한 이 작전에서 우리의 백마는 베트콩의 장기로 알려진 히트앤런의 게릴라 지원법을 역으로 이용, 월맹군을 혼비백산시켰습니다. 이 도깨비 작전에서 우리의 백마는 적전한 지 불과 50여 시간 만에 사살 236, 포로 25, 귀순 2이라는 국군 파워로 최대 전과를 기록했습니다.